총론에서는 그 시험 목차가 부동산 개념 및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하고 예, 속성. 요 파트가 이제 시험에서 이제 목차로 제시가 된 거죠. 물론 이제 부동산학에 대한 어떤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자주 인용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부동산 개념에서 우리가 대비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이제 얘가 기술적 개념. 이건 이제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경제적 개념. 자, 강의하면서 또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얘네는 종류 정도 알아두면 돼요. 종류 정도. 그래서 기술적 개념은 네 가지 있죠. 공간, 자연, 환경, 위치.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자료상에서는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이 환경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상품, 예, 소비재.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 개념은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요 소비재. 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종류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요, 협의의 부동산이 있을 때, 이 협의의 부동산의 개념은 이걸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또는 민법상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 정착물을 기준했을 때 이게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가 있고요. 또는 일부로 간주되는 애가 있을 때 시험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독립된 걸로 간주된 애들이 뭐가 있는지 예, 그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 교재사항에 이제 명시를 해놨죠. 토지와 독립된 것을 했을 때 건물, 소유권 보존 등에 대한 임목, 명의 방법을 구비한 수목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종류 정도는 예, 구별이 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광해 부동산에서는요. 얘는 이제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부동산을 합한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이거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봤다. 예, 민법상의 규정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토지 및 정착물에서 독립된 것과 그 일부로 간주된 애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준 부동산의 성격이라든가 준 부동산의 종류 정도 알아두시면 무난하게 개념에 가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풀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고, 실전에서 나오면은 다풀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동산 분류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토지의 분류죠. 예, 물론 이 토지의 분류상에서도요,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분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법에 의해서 이제 구별이 되는 것도 있죠. 국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목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8개의 지목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거는 2차까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무난하게 할수 있고, 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토지 분류할 때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거기 디귿으로 되어 있는 애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있죠. 예, 걔가 바로 뭐 얘기하냐면, 걔가 택지죠. 얘가 디귿으로 되어 있는 애. 그러니까 택지 같은 경우도 실전에서는 뭐 후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바꿔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부지에 대한 경우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 쓰이는 애가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건축 용지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수도 용지나 철도 용지 같이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에 이 바닥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가 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부지 개념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개념에서는 후보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행지. 그래서 이제 후보지는 용도 지역 간에 전환이 되고 있는 전환 중인 토지를 우리가 이제 후보지라고 그랬고,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에서 세분화된 지역 안에서 이제 용도 변경이 진행되는 토지를 우리가 후보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는 지역 간에, 얘는 지역 내에서. 그래서 이제 이행지 개념을 얘기를 했을 때요. 공장 가동률이 저하가 돼서 공장 용지가 상업 용지로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것은 이행지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로도 확인을 해본 거죠.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를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필지하고 이제 획지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자, 법의 규정에 있어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분해 주는 거. 그죠? 그게 바로 무슨 개념이냐면 필지. 그래서 얘는 등기 또는 등록 단위가 된다라는 것 있죠? 예, 그래서 예,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얘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나오면, 이게 무슨 용어다라는 것들이 구별이 될 수 있어야겠고요. 예, 그 다음에는, 포락지라고 그래갖고요. 얘가 한 두 번 정도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원래 논밭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있는 땅으로 바뀐 거를 포락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맹지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우리가 맹지라는 것은요, 주변 도로 또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하고 접속된 면을 가지지 못한 토지를 맹지라고 그러죠. 근데 의외로 지문으로 잘 들어와요. 그럼 왜 그러냐면 오지선다가 주어져 있을 때 1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응시자가 딱 봤을 때 이거는 뭐다 뭐다 판단이 3개 지문까지는 바로 될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 2개 정도 갖고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주 활용해 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라고 그래서 리을 들어가는 거는 뭐 얘기한다? 그럼 우리가 빈지 얘기하죠. 이게 리을이죠. 빈지. 빈지도 예전에는 시험에서 잘 안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바닷가를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 근데 근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 뭐냐면 한 30일에 정도까지 오면은 안 낸 데가 없어요. 다 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안 내었던 것도 쓰고 막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 작년 시험 문제의 답이 소지였어요. 그죠?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뭐라 그런다? 소지.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정리하시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나지 개념도 알아두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나지라는 건 지상에 예, 건축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그죠 제한하는 이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않은 토지를 나지라고 그랬고 표준지 평가할 때 나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거 예, 그런 것도 구별은 되고 있는지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택의 분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주택의 분류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구분을 할 때. 물론 여기에서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었죠. 그래서 단독에 들어가는 게 단독주택도 있고 다중도 있고 그 다음에 다가구 그죠? 공간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아 여기는 이제 아파트도 있고요. 연립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다세대 그 다음에 기숙사 예,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문제가 나왔던 건요, 다중만 문제로 답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다중주택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이제 고시원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다가구라는 거는 원룸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요렇게 해서 대학교 이름을 붙여가지고 같은 다가 들어가도 이제 구별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린 경우고요. 연립하고 다세대를 기준에 했을 때 연립은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게 단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런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이 주어져 있을 때요. 아, 구분은 면적을 기준에 했을 때 연립은 660평방미터를 초과한다는 개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건축법에서 구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거기 보면은 이제 준주택이라고 있어요. 얘가 이제 보게 되면은, 건축법에 의해서 이제 공급이 되내기 때문에 주거의 형태를, 예, 주거의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도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예요. 그래서 준주택을, 예, 얘를 시장에 공급할 때는 주택도시기금이 있죠. 예,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예,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에요. 예, 그래서 준주택에 대한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죠.
얘도 공동주택인데요. 얘는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얘는 분양가 상한제 있죠. 예, 적용 대상에서 얘는 배제되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예, 이게 이제 시험에서 인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준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까지는 용어상에서 정리는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개념하고 이제 분류상에서는 뭐 이런 내용 정도 아시면은 예, 무난하게 문제가 나와도 뭐 풀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를 뭐 크게 벗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보면 다 알 것 같은데 예, 문제로 나오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보면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조금 지나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문제의 답은 안 풀려요. 여전히 뭐 그런 저기가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는 알 거는 같은 거예요. 근데 꼭 답이 한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알겠는 거예요.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읽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읽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읽는데 빨라지면서 답도 찾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겪어야 될 단계가 어떻게 돼요? 되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얘기할 때 시간이 없다고 빡빡하다고. 그러니까 연초서부터 열심히 하셔야지만 된다고.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시간이 무진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방황하는 거예요. 총론을 하고 경제를 딱 들어가 봤는데 경제가 뜻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손을 놓는 거예요. 또 방황을 하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총론부터 까먹었으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또 쭉 하다가 경제를 어떻게 뚫고 가다가 보면 또 투자가 걸리면 비슷한 증상이 또 나와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손을 놓고 또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봤더니 9월인 거예요. 이제 다음 달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무리할 때가 된 거죠. 그럼 희한하게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참 그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거기를 넘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무난하게 몇 점을 맞고, 6점을 맞고, 그러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오래 돌아다니는 소리가, 뭐, 민법이 좀 어렵게 나오고, 개론이 좀 쉽게, 뭐,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다, 사이클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민법, 개론에서 많이 맞아갖고, 민법에 꽂아야지, 뭐,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더라도,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개론이 80점 맞고요, 민법이 40점 맞고 합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거 가을의 전설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재작년 3년 전에는요 이거 70점 얘가 50점 맞고 합격한 사람은 있어요. 얘가 쉽게 나왔을 때 딱 점이죠. 예. 네. 근데 문제는 얘가 많이 맞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얘가 2선까지 왔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 받쳐주질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가 어렵게 나오고 얘가 쉽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렵게 나와도 얘가 일정한 점수까지는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지. 한쪽에서 아무리 점수를 많이 맞아도 나머지 한쪽에서 뒷받침을 못 해주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 부동산 특성이라고 있어요. 예, 부동산 특성에서는요, 토지의 자연 특성이 있고, 토지의 인문 특성이 있을 때, 시험은 주로 예를 기준으로 내요. 자연 특성을. 자연 특성에서는 부동성하고 부정성하고 영속성이 있을 때 얘네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고요. 개별성하고 인접성은 우리가 기타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얘네 셋을 기준으로 문제를 낸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 정도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동성이라는 거는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거고요. 부증성이라는 거는 그 양을 우리가 늘릴 수는 없다는 거고
영속성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줄어들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성 하면은 대표적인 특징이 있죠. 시장을 뭐한다? 국지화시킨다. 임장활동을 필요로 한다. 외부효과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특징적인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부정성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공급이 있죠. 얘를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토지 이용을 갖다가 집약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집약적 이용을 유도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속성으로 인해서 얘는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리적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이 성립하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무슨 시장?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래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 뭐 이런 제목이 나오면은 거기에 관련된 특성이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박스에 정리해 드린 거예요. 필요한 것만. 부동산 안에 들어가면은 자,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라고 해놨죠. 그리고 시장을 거기 보시면은 국지화시킨다는 거죠. 미음에 보게 되면 예, 국지화시킨다. 임장활동을 필요로 한다. 외부효과에 영향을 받게 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 미음에 들어가는 거는 국지화시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증성에 의해 가지고 생산비를 투입해도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는 거죠. 이 박스 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물리적 공급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고요. 영속성으로 인해 갖고 자 시간의 경과 사용 등에서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물리적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소유가 사용이익의 분리가 가능해서 임대차 시장을 발달하게 한다는 거 그다음에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죠? 예.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나오면은 구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얘네를 중심으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 무슨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문 특성. 자, 여기에 있는 이제 부동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게 사회적, 경제적, 그 다음에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고요.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고요. 답으로. 그 다음에 부증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가끔 인용하는 게 뭐냐면 얘가 물리적 공급을 늘릴 수가 없죠. 예. 근데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서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예, 이 표현은 묶여서 잘 나오니까 그거 정도는 이제 구별이 예,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특성에서는요. 한 세 문제 정도가 통상 인용이 됐을 때 세 문제가 나오면 세 문제 거의 다 맞춰야 된다는 거. 예, 그게 필요하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있었을 때 자, 경제론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제일 먼저, 그, 수요법칙하고 공급법칙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이 변하면 뭐가 변하냐면요. 수요량이 변하죠. 예, 그거를 나타낸 것이 수요 곡선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곡선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가격. 여기가 수요량이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뭐 하냐면요.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얘가 상승할수록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가격이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 수요량이라는 거는 변하는데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죠? 자, 가격이 움직이면은 얘가 변하죠. 예,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뭐다? 그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의 상태를 보게 되면 가격과 수요량이라는 게 서로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관계 있죠. 예, 그거를 나타나는 게 수요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제론에 들어가서 수요와 공급 이론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이라는 거. 그래서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하겠죠. 그 변하는 거를 나타낸 게 그게 수요 곡선이라는 거고 또는 공급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은 이제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4-2번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있죠.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도 구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다는 얘기죠. 자, 이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변하면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예, 이 수요량 자체가 변화가 돼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격이 아닌 애들이 변해도 뭐는 변할 수 있어요? 수요량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걔들을 우리가 용어상에서 뭐라고 그런다? 예, 그거를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왜 착각을 하냐면 가격이 변해도 뭐는 변해요? 수요량은 변해요. 소득이 변해도 뭐는 변해요? 예, 수요량은 변하는데 뜬금없이 여기서 갑자기 수요량이 변화, 수요의 변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얘가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는데 왜 여기는 또 수요의 변화, 약속을 그렇게 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굳이 구별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린 거죠. 여기가 가격을 쓰기로 약속을 했고 여기다가 양을 쓰기로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랬었을 때 여기 있는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할 거 아니에요. 뭐가 변할 수 있다? 수요량이.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한 거를 이렇게 하나의 선에서 표시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있는 종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제가 변화가 없는데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변화를 표시해 줄 때는 이 선에서는 변화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선을 새로 그려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가 좌우로 이동할 때는 얘는 그대로예요. 뭐는? 가격은. 그러니까 가격 이외에 다른 애가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명칭상에서 뭐라고 그런다? 그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구성이 돼 있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죠? 1번하고 2번 지문도 그렇게 배열이 나오면 사람들은 이게 구별이 안 되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는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지 않아요.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거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내용 관계는 구별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박스에, 자, 가격이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도 있죠. 이 변화는 이 곡선상에서 이동으로 그 변화를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나오는 수요 곡선의 이동이 발생한 애들이 있죠. 거기 원인으로 들어간 애들 중에서는 가격은 없어요. 그렇죠. 가격 이외에 다른 애들이 변하죠. 그러면 뭐가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이 이동을 함으로써 그 변화가 표시돼요. 둘 다 뭐는 변하는 거예요? 수요량은 변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예,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구별이 되셔야 되더라.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요 변화 요인을 살펴보는 거죠. 자, 수요 변화 요인을 봤을 때, 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소득이 감소할 때 있죠.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애. 우리가 소득이 증가할 때 있죠. 예, 수요가 증가하는 애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래요? 이거 정상재예요.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무슨 재화? 같은 정상재예요. 둘 다. 이거를 왜 먼저 써드리냐면,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착각이 있죠. 항상 소득이 뭐 할 때?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만 우리가 배웠지,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거죠. 일반적인 정상재가 그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내가 더 많이 소비하고 싶어하지만, 소득이 줄면 어쩔 수 없이 소비가 줄어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내가 소득이 증가하면 다시 소비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되는 재화가, 그게 정상재인 거예요. 그래서 정상재에서는 이 표현에 대한 것 정도.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이런 거죠. 자,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관계에 있는 재화 있죠. 예, 걔를 뭐라 그런다? 걔를 대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대체재니까요. 둘에 뭐가 똑같냐면 효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걸 선호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가격이 뭐 할 때? 하락하면 얘 소비가 느는 거예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얘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애가 누구다? 그게 대체재예요, 대체재. 그 관계에 있는 재화를 뭐라 그런다? 대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만약에 그 뭐 단독주택이 있을 때 둘 다 효용이 같죠? 둘 다 주택이니까.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얘도 분양가가 천만 원이고 얘도 천만 원일 때, 근데 얘가 만약에 800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800으로 하락하면 얘는 그대로잖아요.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가격이 싼 애 소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얘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관계. 그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상당히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외워서 들어가면 안 돼요. 외워서 들어가면 거의 틀린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워낙 다양하게 표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줄 때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봤지만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요건은 수요가 뭐 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 주택 가격이 있죠. 예, 얘가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얘가 하락했을 때, 그래야지 얘가 좌측으로 가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찾으라고 줘요. 박스 안에서 고르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지문이 이렇게 툭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선별을 잘할 수 있느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체재하고 보완재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주로 대체재를 많이 써요. 예,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이 수요에 관련되어 있는 보완재 개념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예를 들어줄 때 대체재를 많이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수요 변화 요인에서는 대체재에 대한 부분이 일단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죠.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는 증가해요. 또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오히려 소비가 줄죠. 또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게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 정도는 예,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공급 변화 요인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생산 요소 가격이에요. 생산 요소 가격을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거는 생산에 투입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여러 가지 재료 있죠. 예, 재료에 대한 대가예요. 사용에 대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공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요 생산 요소 가격을 물어봤을 때 원래 우리가 생산 요소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을 때, 뭐,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 있죠.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건설 노동자에 대한 뭐, 임금. 그죠? 예, 그 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 뭐, 이런 애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들어오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게 상승하면은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공급이 줄어들겠죠. 반대의 경우는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예. 그런 변화 정도. 공급에서는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이거예요.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공급 변화 요인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느냐. 예. 그거를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죠? 이게 경제 논리도요. 가만히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 있으면요. 이게 문제의 구성이 달라지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동용을 해보니까는 또 여실히 드러나는 게 1회 때 맞추신 분이 2회 때는 틀리고 그죠? 1회 때 틀린 사람이 2회 때를 또 맞추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1회하고 2회를 계속 맞춰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따라 점수의 차이가 존재해요. 점수 차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일단 하셨고요. 잠깐 이제 쉬었다가 균형하고 탄력성을 하고 뒤로 넘어가시면 되겠죠.